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학 전에 만들었던 거 많지는 않지만 엊그저께 찾아와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작품이 아주 멋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 소중하고 추억이 담긴 그런 작품들입니다. 뭐 가마에서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뭐 깨져나온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정말 뭐 처음으로 물레 작업을 해서 자라병 만들었던 거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말 만들어 본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준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이거 오므려서 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거 학인가요? 이 모양을 박쥐 기법으로 해서 화장토 발라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성 들인 만큼은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들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용도로 쓰나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수경재배 하든가 아니면은 꽃한 송이 꽂아놓든가, 그냥 조화 같은 거 꽃이나 이런 거를 꽂아놔도 되고 그런 용도로 쓰면은 멋있고요. 그냥 놔둬도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냥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 접시 같은 거를 그릇을 잘 만들진 않지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그 이거 그릇. 요거는 이제 좀 모네 가든으로 한번 제가 모네 가든을 좋아해요, 유학을.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어디로 증발해서 어디 갔나 없고. 그리고 또 요거 접시도 이거 그때 만드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네가든으로 유약을 너무 많은데 그 섞기 귀찮아가지고 모네가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몇 가지만 했거든요. 이건 좀 생각보다 좀 뭐라 판 작업을 해서 그 뭐지? 석고틀로 해서 이렇게 모양 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잘라서 한 건데 이것도 나름 괜찮아요. 이런 모양은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수저 원래 네 개였는데 네개잘 찾아왔는데 떨어뜨려서 하나는 깨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수저. 그리고 얘도 이 모양을 처음 내봤는데요. 양면 접시 느낌 나게 한번 해본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이 방법은 근데 모양새는 또 나름 괜찮아요. 느낌이. 그리고 요거 화분. 화분은 조그만 거 제가 물레 작업 흙이 조금 남았길래 했던 거 모네 가든으로 한 거고요. 아, 얘는 참 청자토로 청자 유약으로 했던 거고요. 얘도 청자 유약으로 한 거고요. 맑은 청자. 얘도 화분. 구멍이 커야 좋다고 그냥 열심히 크게 뚫었던 거고요. 얘는 모네 가든으로 이렇게 해서 유약을 했던 거고요. 물레 작업을 해서. 그리고 요거 토우 인형. 너무 저는 귀엽고 예뻐요. 앙증맞고. 요거, 손에, 찻잔을 들고 있는 거, 요거 정말 해보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교수님이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앙증맞게 잘했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저 닮았다고도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외로울 것 같아서 얘 남자 토우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무슨 유약으로 했냐면은 저거 천목유로 한 다음에 좀 닦아냈어요. 천목유가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옹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닦아냈고, 얘는 너무 많이 닦아내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유약 색깔이. 이거는 조합토로 만들었던 흙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튼튼하고 금간대도 없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드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부엉이 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한번또 만들어 보고 싶어 갖고 만들었는데 하나는 외롭다고 두개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 하나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지루해서 만들기 싫어서 하나만 간신히 완성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천목유래에서 닦아낸 거거든요. 요렇게. 얘 구멍을 왜 내느냐면은 그냥 통째로 해서 흙에다 만들어서 모양 내서 가마에 구워 나오면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비워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파내기를 했고. 근데 코를 닦지 말걸 그랬나 봐요. 희끗희끗하고 못생겼는데. 그래도 나름 아주 처음 만들어 본것 치고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얘도 모내가든을 해서 물레 작업했던 거좀 이제 모양 내서 좀 파내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요. 그 뭐지? 이름 또 잊어버렸네. 다육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진 않지만 제가 게으름펴서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개강했으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또 나름대로 한거 열심히 한거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이벤트 하려고 엊그저께 화분 조금 이렇게 모양을 내봤는데, 이제 가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해서 나눔도 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배우면서 다육이나 화초 키우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이웃님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저는 또 열심히 배우면서 또 키우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 지가 뭐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프로는 아니어도 또 부족한 대로 또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유튜브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